이번에는 AB600R의 앵글 점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바운스 각도를 자동으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이라고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AB 오프 버튼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점등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바운스 각도를 임의로 설정해주고 AL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AB 오프 버튼이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가 설정이 되면 카메라가 방향이 바뀌었을 때 자동으로 계속해서 해당 각도를 변경시키면서 유지를 해줍니다. 계속해서 원하는 각도 설정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촬영자는 원하는 바우스 각도로 계속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해당 각도를 또 다시 변경을 하고 싶다면 AB 오프 버튼을 누르고 다시 사용자가 이제 완전히 90도 제가 천정 바우스 쪽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AL 버튼을 누르게 되면 AL 버튼으로 전환이 제대로 한 번에 버튼이 먹지 않는 경우는 셔터 버튼을 통해서 리셋을 해주고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동으로 카메라는 좀 천정 바우스 90도 각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입니다. 서브가 지금 좀 들어가 있어서요. 근데 이 단계가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제가 각도를 변경해도 계속해서 미세한 반응들을 해주면서 따라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우 수평뿐만 아니라 앞뒤 쪽으로 제가 이동을 시킨다고 해도 천정 바운스를 상당히 기민하게 유지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촬영이 편리하게 진행을 할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촬영을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빠르게 이런 식으로 실제 방향보다 상당히 더 빠르게 약간 눕힌 이런 촬영에서도 천정 바우스 그대로 유지가 되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멀티 앵글 잠금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어느 정도 최적의 각도 설정을 알고 있다거나 또 스피디한 촬영을 하고자 할때 오토바운스에 못지않게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기 때문에 앵글 점검 기능은 오토바운스 기능과 더불어서 AB600R의 핵심적인 기능으로서 상당히 보다 더 혼자서 촬영할 때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